인터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재즈락 댄서로 활동하고 있는 김도형, 닉네임 데이비드 K라고 합니다. 원래는 팝핑 댄서로 활동을 했고 16년도부터 재즈락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춤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운동을 권유를 했는데 제가 운동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롯데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이제 힙합 댄서라는 강좌가 있길래 그거를 등록해 준 게 시초였어요. 그냥 거기서 춤을 배웠는데 거기에서 춤을 춰보니까 생각보다 재밌어서 취미로 계속 추다가 20살 때부터 이제 팝핑 댄스를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전업으로 이제 바뀌게 된 거. 네, 재즈락이라고 하는 춤은 조금 현재 대한민국 댄서들한테 조금 생소한 춤이긴 한데 이제 70년대 말 프랑스 파리의 클럽일 때를 위주로 발생된 춤이에요. 이제 당시에 유행했던 음악이 펑크, 소울, 뭐 재즈락, 재즈 펑크, 재즈 퓨전, 디스코 약간 이런 음악이었는데 그런 음악에 이제 맞춰서 이제 춤을 추면서 발생된 춤이고 이제 아프리카 계열의 이민자들이랑 이제 저쪽 캐리비안 지역의 이제 이민자들이 주로 이제 클럽에서 그런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면서 발생된 춤이에요. 거기에 이제 스윙 댄스로 들어가고 탭 댄스도 들어가고 뭐 살사로 들어가고 아크로바틱한 동작들도 들어가고 해서 이제 발생된 춤이 재즈락 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재즈락이라고 하는 춤의 매력은 되게 익숙한데 생소한 춤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평상 대한민국에 이제 10년 전부터 이제 들어와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스트릿 댄스들이 추는 음악, 추는 춤인데 이제 그 춤들하고 틀리게 스텝을 엄청나게 많이 쓰는 춤이고 비슷한 음악을 듣는데 춤의 형태는 완전 틀리거든요. 그래가지고 평상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동작들에서 나오는 그런 신선함이 크게 매력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재즈락이라고 하는 춤 자체가 스윙 댄스나 탭 댄스의 영역을 되게 많이 받아서 스텝을 되게 많이 쓰는 춤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도 춤을 출 때 발 쓰는 걸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탭 댄스나 하우스 댄스랑은 다르게 이제 스텝을 사용을 하는데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그 탭 댄스나 하우스 댄스랑은 다르게 스텝을 사용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멋있게 구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재즈락이라는 거 하는 춤의 매력인 것 같아요. 보통 스트릿 댄서들이 하는 활동하고 되게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부산에 있는 호댄스 스튜디오라고 하는 그 댄스 학원이랑 스텝 스텝 댄스 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공연도 막 계속 하고 있고 배들도 한 번씩 나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막 예전만큼 공연이나 배틀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기획서를 되게 많이 써서 이제 공연이나 인터뷰나 영상 작업 위주로 되게 많이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꼽자면은 저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가 올해 초에 제가 프랑스에 가서 대회에 나간 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이제 매직 스텝 챌린지라고 하는 배틀이었는데 제 스승님들이 이제 만든 배틀이에요. 재즈락 댄서 오리지널 뮤직 스텝이라고 하는 재즈락 팀이 주최하는 대회인데 재즈락 음악, 재즈락 댄서들이 이제 주로 사용하는 음악들을 가지고 배틀을 하는 형태의 스텝 배틀이에요. 스텝 댄서들이 주로 참여를 하는 배틀인데 거기서 제가 처음으로 춤을 이제 전문적으로 추기 시작한 지 10년 제 뭐 그냥 춤을 아예 시작한 거 12살 때부터 쳤으면 18년 만에 제가 처음으로 춤을 했거든요. 그때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고 그 다음에 또 기억에 많이 남는 게 뭐냐면 2018년도 19년도 그때 제가 호댄스 콘서트를 했을 때 제가 주로 이제 공연을 어떤 자리든 간에 저는 주로 혼자서 이제 공연을 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왜냐면 재즈락 댄서가 대한민국에 없다 보니까 근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제 제 제자하고 공연을 같이 뛰었어요. 그때가 또 가장 기억에 남고요. 일단 생소한 것 자체가 장점이고 또 단점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스트릿 댄스라든지 하우스 댄스라든지 일단 흔히 알고 있는 춤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만큼 이제 사람 이제 그 장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입을 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이 높아졌
높아졌다. 근데 재즈락이라고 하는 춤 같은 경우는 처음 대한민국에 소개된 건 2007년에 소개됐어요. 근데 그 지금 2020년이라고 치면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재즈락이라고 하는 춤을 전문적으로 추는 사람이 없었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입 장벽이 되게 저한테는 되게 낮은 거죠. 그래서 새로 뭔가를 네, 시작하기 되게 좋은 환경이다라고 하는데 또 동시에 재즈락이라고 하는 춤에 대해서 제가 처음부터 다시 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물론 재즈락이라고 하는 춤이 이제 그 전에 스트릿 댄서들 사이에서는 인지도가 조금은 있는 춤이었다 보니까 그러니까 춤을 오래 추신 분들 같은 경우 재즈락이라고 하는 춤 무슨 어떤 춤인지 알아요. 근데 그 이외에 이제 춤을 이제 처음 시작하거나 아니면 이제 춤을 오래 춰도 이제 다른 장르 위주로 많이 추거나 예를 들어서 코레오그래피라든지 뭐 크럼프라든지 힙합이라든지 이런 춤 이런 장르를 가지고 이제 춤을 추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재즈락이라고 하는 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부터 기반을 닦고 뭐 수업도 진행을 해야 되고 뭐 공연도 짜야 되고 퍼포먼스도 짜야 되고 약간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든 상황이죠. 사람이 없으니까. 네. 설레가 없으니까 설레를 제가 처음부터 만들어야 되는 게 조금 힘든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동시에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네.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다라기보다는 하고 싶은 방향성은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재즈락이라고 하는 춤을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가 이제 늘 첫 번째 목적이었고 그래서 이제 공연이나 배틀이나 영상이나 약간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계속 주기적으로 쭉 활동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주로 공연 위주로 많이 활동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기획서를 계속 이제 써봤으니까 이제 만약에 제가 이제 영감을 받아서 그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그걸 기획서로 옮겨서 직접 공연을 만들어 보는 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즈락이라고 하는 춤을 추는 댄서가 대한민국에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타장르 댄서들하고 협업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주로 최근에는 이제 스트릿 댄서뿐만 아니고 탭 댄서들하고도 이제 협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는 프로젝트 A라고 하는 팀이랑 협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팀하고도 이제 여러 가지 재밌는 작업을 해보고 싶고 네.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활동을 하지 못한 만큼 2021년에는 조금 더 다양한 분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